지금 오늘 하는 곳은 대탁굿이에요. 대탁굿인데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본인이 이제 새로 시작해 보고자 하는 곳인데 그 업에서 판단이 나야만 성주가 옮겨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대탁굿을 오늘 시작합니다. 대탁굿은 만감북 신령님을 다 모셔서 특별히 뭐 소를 잡아서 고능의 대탁으로 지금 올리는 건데 이 대탁이라는 거는 만신들에게 다 알리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신들이 와서 이 제수문을 열어서 사업의 길문, 성주의 길문, 직업의 길문, 영업의 길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제수굿에 할 수 있는 그런 대탁굿이죠. 이 오방색깔의 괴는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흥망성쇠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괴를 달아서 굿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수명장수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흥행하는 일들을 관장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서부터 이 가정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라고 이 괴마다 인물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수괴가 있고 사업괴가 있고 여러가지 수명장수에 의한 괴도 있고 업양에서 따라 들어오는 괴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달았던 이 괴는 사업성수의 괴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아버님의 사업을 자손이 맡아서 하는 경우 그 다음 그 자손까지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괴를 다는 겁니다. 많이 대접하면 좋지. 가정에 부정이 되겠자고 하니 첫 번째는 우리 이씨 대주야 상문아 부정 상문 진 상문 부정이 들었습니다. 진 상문 부정이라는 거는 얼마 되지 않은 상문 상이 났다고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죽었거나 대답을 하세요.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상문아 부정이 제일 먼저 앞을 서고 들어오는 이렇게 부정영전부터 낱낱이 거기도 갈 거고 제껴줄 테니 그리 알아시면 잘 가세요. 아니시냐? 아이들은 학업의 재감 내가 되었고 우리 큰 이씨 대주 아버지 아버지한테로는 한평생 돈 벌어주는 대감 할아버지 내 아니시냐? 재물 대감 내가 되고 사업 대감 내가 되고 직업의 대감 내가 되고 문장 대감 내가 되고 말로는 말 잘하는 호변 대감 내가 되어서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우리 김씨 부인아 몸추아 대가 그 업대감 직업의 대가 여대가 남대가 합의 수입 받아서 우리 김씨 가정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도깨비 대가 정직히
손길을 잡고 원래 임시제자 신장님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손길을 잡고 이씨 가정 안에 애구넥살은 걷어보자 내들었었고 사업기 문 열어보자 내들었었다. 오늘날에 여성주가 분명하고 남성주가 분명하구나. 이씨 우리 대주야, 내가 오면 온 줄 알겠느냐, 가면 가면 안 줄 알겠느냐. 우리 이씨 대주, 큰 대주 아버지, 아버지로 여태까지 그 성주에서 많이 돈도로 벌어보고 직업으로 열어줬다. 아버지 손으로 여태까지 열었을 때 아니 된 게 없었고, 안 그러냐. 그게 사업이면 사업, 문서면 문서, 자식이면 자식, 비틀어진 자식은 없었다. 그 입을 대면 안 그러냐. 몸주로는 남자의 직성이 분명을 하나 직감 육감이 여직감이라서 깐깐하고 꼼꼼하고 한번 손에 집을 때까지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던 의사주 아니겠냐. 말을 해라, 안 그러냐. 아이고야야, 이제 재미없다. 저 대주 꺾어지 28수라. 우리 큰 대주 아버지 저 성주에서 지는 해가 되어다 보니 이제 용기로 우리가 다 성주가 너무 가려하니 이렇게 사람만 나가고 되겠더냐. 그래서 내가 들어설래 하니 자는 잠실에 할머니도 데리고 가보자. 너희 집에 남자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명작 구하기 힘들었던 가정이 분명하다. 할아버지 당대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욕심은 많으나 명이 없어 단명사주로 태어나서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지 않았더냐. 그래서 이제 이 자손을 통해서 무언가 해보자고 하니 너의 사주 팔자도 단명사주라. 언제 어느 때 33살 이유가 안 보이니 이 할아버지가 너의 명잡자고 내가 들었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게 우리 김씨 부인한테로 내 손부한테로 지득해 내 대주 명 한번 지켜보자고 느낌으로 예감으로 출납하니 온몸에 지기가 내려앉고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이 기운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억압에 받쳐서 자른 잠실에 숨이 막히기도 했다. 허나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기운이 아니다 보니 너를 붙들고 사흘날 한번 알아보자고 한번 말아보자고 둔전을 떠나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너의 손을 붙들고 아가 애고닉사를 이씨 가정에 물려놓고 다시 한번 상생한 기운을 내가 주려고 왔으니 그리 하나 짐작하고 다시 한번 풀러가 봅니다. 첫 번째 순서로서는 모든 구술하거나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 좋은 부정이 있거나 살이 있거나 이러면 그 기운을 걷어내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거리를 시작을 하고 이 가정 안에 상문이 이렇게 나서 안 좋은 기운이 있다면 상문 부정도 걷어내고 어떤 그 끝에 어떤 살수나 어떤 부정영정이 많이 들어섰을 때 부정영정거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는 안 좋은 부정이 있는 거 물려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성주 대감, 우리 뭐 이씨 가정에 오늘 우리 김씨 명당으로 들어오는 각기 업성수, 그리고 업대감님들 이렇게 모셔서 오늘 길문을 열었던 가정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주당 사자 아니시냐, 장문 사자 아니시냐, 넉지 숨진 사자 아니시냐. 네, 오늘 이렇게 이 사자가 앞을 서니 우리 김씨 부인아 슬프다 슬퍼.
대타꾸는 내 아니시냐? 오늘날에 임시제자 사시나 대가 사시나꾸누? 오늘날에 속기를 잡고 임시가정 안에 김시면 당하느로 근원격탕이 받들어서 넉진 군웅이다 진 군웅이다 넉진 사살이다 진 타살 아니시냐? 이건 타살이고 말은 타살이니라. 오늘날에 피군웅으로 같은 피타살 아니시니? 낙지야 같은 군웅타살 아니시니? 오늘날에 임시로 가정하네 영실 군웅 아니시니? 오늘날에 상산하고는 손길을 잡고 대수대명으로 타명타순에 우리 이시로 가정하느로 김씨 명단 잘 받고 가고 안고 갈 테니 그리 하나 진짜 가십시오. 보여줘야지 네가 믿겠느냐. 자는 잠실에 숨도 못 쉴 만큼 무서운 신이 네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 제자들은 무섭지 않아서 이게 가는 줄 아느냐. 무섭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한숨에 숨이 단 끊기는 순간을 겪어봤느냐. 자는 잠실에도 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냐. 오늘날에 이 시로 가정하는 이 시대가 말아보지 어찌 이런 대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잠시 잠깐 이 시 제자 손길을 잡고 사실은 대감 손길을 잡아서 우리 김 시 제자 몸주의 대감 할아버지 손길을 잡고 사업의 성수로 열어주자. 사업의 대감 사업의 성수로 내 열어주자 내가 들어섰다. 오늘 이날 잡아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다. 네.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살수는 내가 걷어내고 깨끗한 물로 내가 용수해서 닦아내고 동서남북의 문 열어서 우리 제자 이 가정의 명당 안으로 명으로 점지하고 복으로 점지할 테니 그리하라. 진작하고 하나만 더 잡아봐. 아이고야 이렇게 사방팔방 우리 제자도 불리고 너도 돈으로 업으로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사업으로 열어 가보잔다. 사시나 대감님 그러신다 대주야. 우리 엄마야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수출을 할 거 뭐 외국에서 받아와서 뭘 하는 거를 하려고 구상 중인 게 있냐고. 있냐고. 지금 그거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이건 만국기잖아. 그래서 어느 나라든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말썽 없이 탈 없이 해야 되고. 만신령님 천신령님 오실 적에 이 가정 임명당의 양주부리 대감 할아버지 수의 합의 수의하시고 오늘날에 차례차례 제차례로 다 마상에 올라서 저전액도 걷어주고 아니 좋은 것도 걷어주자고 들었었으니 그렇죠. 차례차례 제 차례로 모시러 한번 가봅시다. 기름문 열고 천지자 오신 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관의 하회를 받아
차신령님 만신령님 합의수여 하시고 예. 산지와 조정은 곤륜산이라 수지와 조정은 황하수라 아장주야 대국제 시절 아래 먹을 녹은 있고 식녹은 있어서 마누라는 잘 얻었다. 하나 아직도 아버지 그늘 미치고 어? 혼자서 하자하니 버겁고 사업이 되었든 장사가 되었든 혼자 하자니 버겁고 생각은 있으나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다 이 말이다. 예. 꿈은 크게 가지라 했으나 달다리가 걱정이고 예. 조금 그 달에 했다 싶으면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아니냐? 그래 그 달에 내가 좀 열심히 했다 치면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아버지는 아직까지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네가 능력이 된다 하면 정말로 따로 개업을 하고 싶은 게 네 마음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오늘은 사대천왕의 기름문 열어서 예. 오늘 이시 대주 이정성 끝에 아니 좋은 것은 내가 제껴주고 예. 어? 네. 네가 1, 2년이라도 네. 쌤 말 잘 듣고 손을 잡고 따라온다면 3년 안에 사업장 열어주마. 예. 그래서 사장 소리 듣게 해주고 예. 첫 번째는 두 제자가 싸우지 마라. 맞아요. 재수 없다. 예. 응? 특히 너는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하지 말고 노력하시겠어요. 어? 우리 대주도 깐죽거리지 마라. 깐죽거리도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가전 김시명당 그래 한만원에 오신 조상은 한당에다 한을 풀고 원당에다 원을 풀고 아니 좋은 것은 다 저 칼날 위에다가 비켜가고 제껴가고 마상 위에서 끊어냈으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이시가전 김시명당의 대감님 합의수위에서 용신의 합의수위에서 도깨비 대감 동참하고 어? 저 도깨비만 도깨비야. 그냥은 도와주겠나 노력해야 되겠지. 그래 항상 영업직에는 괴로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손님을 위해서 스마일 알았지? 그렇게 하고 나면 도와줄 것이 그리 알았지 진짜 기라 도와주겠나? 네. 응, 그래, 네 종도 됐다. 응. 오늘날에 이거는 막혀있던 문, 이거는 금전, 영업, 직업, 사업, 업장, 황금이다, 황금, 돈. 그래, 돈길에 문을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이곳하고 난 다음에 시부모가 됐든 엄마가 되었든 후닥닥 소리가 한번 난다. 그래도 아, 국끝에 가신다고 아니 좋은 게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소리가 나나 보다 이래 생각하고 친구 간에 그 7일 동안에 술도 먹지 말고 비리고 누린 거 가리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7일 뒤에는 이 정성 드린 거 네 꿈에 선몽을 해줄 테니 아니면 신랑 꿈에 선몽해 줄 테니 크리아라 진짜 크란다. 아나테야, 아나테, 아나테야. 어떤 일이야? 어? 도와줬겠다. 동담하면 도와줬겠다. 진짜 띨띨한 애들. 정신 타득이 해주려니까 진짜 힘드네. 돈은 올 때요. 백화점 아버지 손길 닫고, 백화점다 손길 닫고, 짝도도 손길 닫고. 물당다 손길 닫고, 산당다 손길 닫고, 호당이 타고, 호당이 타고. 이시 가던 김시명당에 할아버지가 목마를 하겠다.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쩌질 해놨는 거 우리가 다 청소해야지. 그렇죠. 똥인지 된당인지 못 오면 어디까지 얻어두면 되고. 오늘도 어디가 오대간만이었다. 오대간만에 할아버지 부부받고 명령받고 예. 1월 상신에 길문 나눠서 쌍무지게 다리 놓고 해무지게 하고 스케이트 타고 칼 스케이트 멋있다. 스케이트 가자. 보고 싶은 건부터 봐요. 묻어 보고 싶은 거 묻어 봐요. 보러 오고 싶은 거? 없어요? 이진 있고 산티. 모르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잘생기게도 돼요. 뭐 이런 거. 이런 건 안 되고 아빠가 원하는 거.
돈도 많이 땡겼으면 좋겠다. 돈이 땡기면 뭐해. 이 집에는 돈이 기어나가는 게 너무 많아. 구멍구멍이 메꾼다고. 응. 맞다나. 그 뭐 기어나가는 구멍을 내가 막아놓을까? 그래야겠네. 그거 좀 좋은 생각이다. 아, 그만 막으러 갑시다. 다는 못 이겠는데 구멍이 있지 니고 신사 한 네 개 다 뜯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보이는 거 돈 세는 구멍만 해도 7개 큰 거. 맞대. 맞아?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많이 있어요. 큰 게 7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내가 구멍을 뒤니고 다섯 뒤 다섯 개만 막아놨는다. 그래갖고 어쨌든지 간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 그럼요. 손끝에 대주 주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돈 대게 주고. 감사 안 해도 돼.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줘. 우리 많이 받으면 많이 돌려주고 셋나 꼽대 코구멍만큼 줘도 이만큼 주기는 하는데 너희들만큼 많이 주지는 않아. 오늘 기분 좋다. 부산 애들 이까지 왔는데 돈 뜯어 줄게. 돈 뜯어 줄게. 두 개만 뽑아봐. 두 개만 뽑아봐. 이거는 소원 성취 돈으로, 소원 성취 건강으로, 소원 성취 맘먹고 뜨거운 뜻먹은 직업으로도 소원 성취 시켜준대. 힘들어. 안 되겠대요. 네.